올해도 역시나 빠질 수 없는 2024년 뷰티 트렌드는 무엇인지. 야, 내년에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뭐 전쟁이랑 다름이 없다.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와닿아 있고 고도화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타고난 듯 나는 원래 관리를 잘하는 정말 대국 같은 그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올해도 역시나 빠질 수 없는 2024년 뷰티 트렌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패션 유튜버분들도 올해 뜨는 패션들 소개도 많이 하고 경제 유튜버분들도 올해는 어떤 경제가 뜨고 질 것인지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고 트렌드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트렌드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손에 잡히진 않거든요. 물건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몸에 와닿아 있고 어느샌가 내가 피부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 뷰티 트렌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뇌피셜로 트렌드를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트렌드, 고기능성이요. 근데 제가 이 고기능성 얘기는 작년부터 진짜 많이 했었어요. 세미나나 박람회, 어디 트렌드를 받아보는 리포트 혹은 제조사를 다녀보기도 하면 진짜 고기능성이 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트렌드를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데는 저는 해외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국에 있는 세포라에 가보면 요즘 스킨케어 기능성 제품들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는지 혹은 히알루론산이 어떤 히알루론산인지 이거를 패키징 바깥에다가 써붙이더라고요. 그런 트렌드 흐름이 요즘 국내에서도 조금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에는 약간 정확한 성분을 표기하거나 성분 위주의 트렌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몇년 전만 해도 약간 인스타 감성의 브랜드가 많았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테크놀로지 혹은 전문적인 이런 기술을 강조하는 화장품 회사들,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랜드에서도 빠르게 이 흐름을 읽고서 이제 라인을 타는 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게 국내 시장에서는 고기능성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내에 있는 민감성 피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민함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혹은 민감성 피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고기능성이 조금 더 뜰 것 같아서 우리 몰랑이 분들도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뷰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안티에이징입니다. 작년 1년 내내 지겹게 들었던 게 슬로우 에이징이랑 안티에이징이잖아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안티에이징 관련된 제품들 혹은 성분들을 리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가 있을까? 글루타치온도 예를 들 수도 있고 비타민C, 비타민E, 항산화 관련된 성분들도 많이 얘기했었고 레티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브랜드, 제가 사랑했던 브랜드 몇 개를 살펴보자면 넘버즈, 스킨스틱컬즈, 또 뭐가 있지? 아이오페도 사랑했었고 닥터 디퍼런트도 사랑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슬로우 에이징에서 조금 더 오래 트렌드로 변화가 된 거는 이제 그 노화를 약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내가 어떻게 노화를 가져갈지 이게 올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제조사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는 노화에 관해서는 기존에 페이스가 전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리뷰한 제품들도 페이스가 전부였는데 요 노화의 흐름, 안티에이징의 흐름이 헤어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바디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거는 넥라인까지도 뭔가 딥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과 그런 시장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바디 제품들도 조금 고기능성 제품들이나 바디에 특화된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브랜드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트렌드는 바디 제품들을 약간 좀 고기능성이나 안티에이징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성분들을 배합한 제품들을 내주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 하루하루 늙어가다 보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모들 만나거나 엄마를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손나이는 속일 수 없다, 목나이는 진짜 속일 수가 없다, 이 손과 목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단순한 핸드크림을 넘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이런 화장품들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스피드예요. 근데 이 스피드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요즘 트렌드가 바로 갓생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욜로 같은 느낌으로 약간 오늘만 나는 즐긴다라는 이런 트렌드에서 요즘에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하루를 얼마나 알차게 보내고 내가 오늘은 갓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뀐 흐름이 조금 되었는데 올해에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뷰티 시장도 경제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갓생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갓생의 흐름이 뷰티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게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 올인원으로 합친 제품들이 등장을 하거나 예전에는 단계를 많이 거쳤었던 스킨케어 루틴 혹은 메이크업 루틴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화장을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화장의 시간이 20분, 10분으로 단축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 더 스피디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트렌드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재밌어요. 네 번째로는 진주 알 베이스거든요. 근데 저 그 진주 알 베이스 트렌드를 듣자마자 딱 생각이 났던 게 몇 년 전에 에뛰드에서 진주 알 비비 출시했던 거 맞아요? 그쵸, 그 진주 알 비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진주 알 베이스가 저도 이건 또 패션 트렌드랑 경제 트렌드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뭐가 떴어요? 패션에서 올드머니 룩이 떴단 말이죠. 이 올드머니 룩이 뜨면서 원래부터 내가 타고난 듯 약간 분해 나는 약간 트렌드 민감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스타일링을 고집하는 그런 올드머니 룩이 뜨고 있었는데 이 올드머니 룩에서 그 고급스러움을 더해서 뷰티 시장에서는 약간 그 진주알 같은 타고난 듯 나는 원래 관리를 잘하는 정말 백옥 같은 그런 진주알 같은 베이스가 트렌드로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미백 키워드가 진짜 강세였거든요. 이 미백 키워드에서 올해에는 조금 더 넘어와서 약간 진주알 같이 잡티 하나 없는 정말 그냥 깔끔한 그런 베이스가 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베이스 시장도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피부 베이스를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할 것 같고요. 스킨케어 영역에서는 이제 미백, 잡티, 기미 이렇게 피부결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같이 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디바이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디바이스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하면 딱 생각나는 브랜드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말할 수 없는 삐 처리해주세요. 말할 수 없는 그 브랜드 하나가 디바이스 시장을 씹어먹었단 말이죠. 저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구매를 많이 했고 추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브랜드가 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다 같이 뛰어들지. 제가 이 흐름을 언제부터 느꼈냐면 작년에 제가 세미나랑 트렌드 박람회 같은 데를 갔는데 정말 많은 회사에서 디바이스를 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딱 느꼈어요. 야, 내년에 진짜 총만 안 들었지. 이건 전쟁 이랑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디바이스 시장도 저는 두 분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하이테크, 가격대가 100만 원 이상의 굉장히 고가 제품들, 두 번째로는 약간 중저가 느낌 혹은 3, 40만 원대로 형성되는 중가 느낌으로 생각을 들고 이 10만 원대 이하의 제품들은요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어떻게 벌어질지도 궁금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 3, 40만 원대 이 디바이스 시장이 진짜 강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시장이 너무나도 재미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 제품들 살펴보면 리프팅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다 탄력 리프팅을 소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제조사들 많이 괴롭히면서 다 찾아다녔거든요. 올해에는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잡티 관련된 디바이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리프팅뿐만 아니라 뭔가 목을 케어하는 디바이스 전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피부과의 시술이 연상이 되는 디바이스까지도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느낀 게 TMI지만 제조사는 전 가서 막 괴롭히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 다짜고짜 가가지고 뭐 디바이스 뭐 있어요? 뭐 어떤 기술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이미 피부과에서 어느 정도 시술을 하고 있는 그 기술력을 홈케어로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자체는 이미 약간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적인 문제로 구현 자체가 지금 약간 난관을 겪고 있는 것 뿐이지 브랜드나 혹은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가 바로 붙으면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디바이스 시장이 확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이제 이너뷰티입니다. 작년에 이너뷰티가 진짜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옷소물 이뮨이 거의 약간 이 꼭대기 있었다면 이 옷소물 이뮨에 비슷한 제품들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다 이뮨 타입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이뮨 타입을 좋아하는 게 알약 형태에 정제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워터 타입으로 정제할 수 있는 영양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궁합이 더 좋아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뮨 타입을 좋아하는데요. 이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뮨 타입의 영양제나 이너뷰티 제품들은 보통 이제 약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이젠 다양하게 뷰티를 포커싱으로
또한 이뮨 제품들도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너뷰티뿐만 아니라 작년에 바이탈뷰티에서 레티놀 비타민도 냈었잖아요. 저도 그거 구매해서 진짜 잘 먹고 있는데 그거를 먹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바로바로 효과를 느끼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꾸준히 내 이너뷰티를 케어하고 싶어 라는 목적으로 먹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너뷰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저렴이에요. 근데 이게 저렴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지만 이걸 약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뭐가 떴냐면 다이소 제품들이 핫하게 떴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이소 제품들이 왜 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저도 어쨌든 소비자란 말이죠. 소비자로서 하나의 본품을 구매했을 때까지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망설임이 많아요. 이 제품이 좋을까? 나한테 잘 맞을까? 내가 한 2, 3만원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효과적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2천원, 3천원에 이 제품을 먼저 경험을 해보고 만족스러운 다음에 본품을 가는 거는 저는 그 과정은 되게 재밌고 즐겁고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VT 리들샷을 또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VT 리들샷이랑 본품 리들샷이랑 전성분은 똑같지만 배합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본품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가 2천원, 3천원에 리들샷을 체험을 해봐. 잘 맞네? 그러면 본품으로 갈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VT 리드샷도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올해 뭔가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런 체험형 키트를 많이 만들어주거나 미니 사이즈 제품을 많이 내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리브영 가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 세트로 막 두 개, 세 개씩 세트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저는 트렌드에 워낙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쟁여놔도 다 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쓰다가 계절 바뀌면 또 딴 거 쓰고, 또 신상 나면 다른 거 써보고. 그래서 오히려 대용량보다도 이 소용량으로 작은 제품들을 내주면 더 재미있게 브랜드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렴이 제품들이 조금 더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로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구매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브리블라이브들 여기까지 제가 7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2024년 트렌드는 아무래도 2023년의 흐름에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제가 정리한 것들 바탕으로 혹은 이제 트렌드 발표한 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몰랑이분들, 뷰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업계 관계자분들, 저같이 코닥이신 분들 이렇게 트렌드 읽어보시고 조금 더 재미나게 뷰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